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인계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 23회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투기과일지구 3억 초과하는 거래에 한하여 X죠?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일지구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X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대상 아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은 신고대상이죠.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신고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사기치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거래면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죠. 5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제공받은 신고하려는 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죠.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최대 9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꼭 숙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할 의무 없습니다. 옛날에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3번 협회는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사후에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협회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포상금. 이거는 사실은 제가 문제를 조금 변형했습니다. 10년 전에 문제가 지금 좀 부적절해서 포상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기억이 보니까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를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기소 중지 처분했다.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안 나오죠? 예, 기소 중지는 포상금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이중 등록 포상금 아닙니다. 이중 등록. 이중 등록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중 등록 그 자체가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소 중지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포상금 한 푼도 안 나옵니다. D것은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씨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지만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아도 포상금 나오죠?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포상금 안 나오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해도 포상금 나오는데요. 두 명이 같이 동시에 갔기 때문에 균등 배분 25만 원씩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등록증 대위한 D를 신고했는데 검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예,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포상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23회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실제 출제됐던,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와 유사하게 제가 변형을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번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 되는데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네요. 아닌 것. 아닌 게몇 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이네요. 리을 하나만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네요. 리을 하나만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을. 지목은 정정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이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이라는 건 처음부터 잘못 정을 고치는 건데, 그러나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정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인, 제가 매수인데 샀다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되팔면서 최종적으로 산 사람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주민등록 바꿔버리면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정정 안 되고요. 가격도 정정 안 됩니다. 가격이 정정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거짓 신고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니까, 잘못 적은 내 가격 고칠게.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됩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되는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제가 국토부에 왜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됩니까? 물으니까 토지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것은 딴 부동산이다. 다른 부동산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하지만 토지의 종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토지의 지목은 정정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 정정할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번도 정정 안 됩니다. 지번일을 정정해버리면 딴 부동산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요건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한 5년에 한번 정도 출제됩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걸 정정이라 하고,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정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변경은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공인계사 자격증기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시장 군수구청장 했는데, 제가 뿌린자가 거두리라 이렇게 했죠. 자격증은 시도이사가 줬기 때문에 시도이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X가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 할수 있습니다. 2번은 이중소속되면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서, 거짓 계약서, 다운 계약서 적어도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한 경우 3개월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하인데 개별 기준이 3개월이고 국토부령에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니까 3개월 가능합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순 없죠. 가중하더라도.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